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가셔야만 할 시점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시간표가 다가왔어요. 지금 코앞에 다가왔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십자가 대속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죽음이에요. 암투병도 고통스럽지만은 여러 가지 이 육신을 떠나는 과정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힘든 고통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에요.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어요. 뭐 예수님이 뭐 그 고통 알겠나? 죄 없는 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지러 온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선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십자가 잡히기 직전에 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런 시간표를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희미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완전 보장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이 구원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합니다. 내가 뭐 예수를 믿고 믿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구원이 없어지는 거 없어요. 예수를 한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제대로 받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편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 들을 때 내 것으로 설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디자인하느냐 안 하느냐, 요 딱에 달려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늘 삶이 괴롭습니다. 뒷북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합니다. 인생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소용이 없어요. 손들어봤자. 지난주에 우리 도쿄 올림픽이 폐막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메달을 따지 못한 이 선수들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계속 죄송하다 죄송하다 고개 푹 숙여서 사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게임이 졌다, 게임이 그렇게 졌으면 그 실망한 모습으로 기죽은 모습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그 승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도리어 축하를 해주는 이런 당당한 모습이 생겼어요. 국민들도 이제는 메달에 연연하는 거 없어요. 최선을 다했나 안 된다 그걸 봅니다.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했는데 노메달이다, 괜찮다.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우리는 응원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몇 종목에서 볼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구 종목이 베이징, 그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야구가 세계 최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 올림픽에도 큰 기대를 그렇게 걸었는데 게임마다 절전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 일본 팀하고 두 번이나 이겼는데 이번 두 번 다 졌어요. 그 게임에 임하는 태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지고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해. 국민들이 큰 실망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저런 거 아니냐 소리가 막 나옵니다. 비단 올림픽뿐만 아니라 요즘 프로야구계가 아주 시끄러워요.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가 지금 말이죠, 코로나19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숙소에 호텔에서 외부인들을 불러가지고 밤새 술을 마시고 거짓 진술을 하고 일부 선수들이 음주운전 이 사고를 계속 내고, 자 프로의식을 가진 선수들이 그야말로 이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프로세계예요.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국민들의 최고의 사랑을 받던 프로야구계가 출범 이후로 최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모습은 방심의 결과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영적으로 순간 방심하면 그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 기회를 안 놓친단 말이에요. 24시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스케줄을 그리고 설계를 세밀하게 하고 디자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세계 교회 성장하게 아버지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블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10%가 있다. 그리고 80%는 살짝 졸고 있다. 그리고 10%는 완전히 자고 있다. 푹 자고 있다. 목회자가 할 것이 뭐냐? 이 80%를 깨우는 것이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신경질 낸다. 그거 건드려봤자 덕될 거 없다. 놔둬라 그냥.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오늘부터 해보갑시다.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이 24시처럼 25 영혼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의 24시 기도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본문의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깊은 이 기슭에 있는 동산이에요.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 바로 붙잡히게 되는데 마태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그냥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습관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삽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감람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늘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물론 그 평신도 때는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 이외에 저는 집에 와서 텔레비도 본 기억이 안 나요. 끝나면 교회 와, 저녁 먹고 교회 와.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포럼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하루같이 시간만 나면 그냥 기도하고 뭐 좀 여유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 뭐 대한민국 기도원 안 가본 기도원이 없어요. 근데 그냥 평신도 때 집사 때 장로 때 그냥 시간만 나면 뭐 해서 우리 기도하죠. 우리 분위기가 그랬어요.
영적 분위기가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무슨 세상적인 무슨 말 무슨 유명한 무슨 뭐 드라마를 봐야 드라마를 알지. 그런 거 뭐 영화 무슨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내가 운동을 좋아한데 일체 그냥 그냥 생활하고 그 사업하고 집에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보름하고 그것만 했어요. 참 은혜였지요. 저 같은 인간이 말이요. 그 참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딱 그렇지. 그 어느 정도냐?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주로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먹고 오줌이야 뭐 카페에도 마주 지금 그때 집입니다. 앉아 먹고 보름하다 보면 새벽기도 종쳐. 새벽기도 종치네. 새벽기도 가자.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던지 서로 느끼고 체험했고 했던 것들 서로 보름 언제 벽에 기대 앉아가 뭐 어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냥 방에 벽에 앉아가지고 그 차 한잔 먹고 이야기하는 새벽기도 종치. 늘 그랬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뭐냐? 저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람 만나면 전도만 하는 사람. 아, 저 사업하는 사람, 사업 이래야 되니까 저 사람 맨날 기도하는 사람. 제가 진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큰 은혜예요. 이 교회가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받은 은혜 서로 나누고 그걸 밤을 새워 얼마나 행복해. 받은 은혜 서로 나 언제 들은 은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서로 막 받은 은혜 그런 너무 좋아. 그런 영적 분위기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라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사역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 사역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역을 가능케 했던 원천이 뭐냐? 기도였어요. 그때 우리가 청년들 모여가 기도할 때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랬어요. 청년 때 누가 부탁이 와가지고 늘 밤에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좀 그리고 가서 한국 한복하는 아줌마가 귀신 들리더라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갔다니까 8명이 가서 귀신 쫓아내고 교회 등록시켰다니까 막 찬송 부르고 그랬어요.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래서 막 합성기도 귀신아 나가라고 뭐 다른 거 못하니까 다음에 또 와달래 남편이 그걸 또 하니까 아유 선생님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해 선생님들 귀한 것을 오늘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큼 사놨어. 그럼 뭐가 귀한 건데 보니까 뺏기는데 보니까 이 손가락을 잘리 그 유리를 깨가지고 요 이 손가락을 쳐가 이 손가락 뼈를 요걸 잘라가 또 붙이나. 아프지도 않아요. 귀신 들리려면 손을 잘라가 뼈를 또 올려가 이걸 귀신 귀한 거라고 여러분 그 귀신 들리 기도하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더라니까 청년인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신 능력이 기도 속에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조용히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막 역사 일으키고 나서 또 조용히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많이 나와요. 새벽까지. 그만큼 기도로 24시 세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짐을 지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표가 깨어 기도할 시간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앞에 있는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갔어요.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요?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료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잠에 취해 있었어.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와서 보니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마지막 세 번째로 오실 때 깨어 있으라는 말씀 대신에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할 시간표를 놓쳐버렸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까지를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맹세했던 베드로, 예수님 세 번 부인합니다. 이어서 나오지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날 살리라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만 남아서 다 도망갔어요. 마음은 원인데 왜 안 됐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육체를 따라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예요? 주 기도문입니다.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신 제자 사역도 뭡니까? 지금 기도입니다.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41절에 졸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시험 드느냐? 기도하고 졸았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취약해져요. 취약해요. 시험이 유혹에 약해져요. 너 오면 그냥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24시 기도의 삶을 사셨지만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되지요.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은 뭐 대표 기도하도 별로 부담이 크게 없지요. 근데 기도를 생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게 이게 뭐 일주일 내내 밥맛이 없죠. 한 달 내내 걱정이죠. 왜 기도 안 한다는 점,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불안하구나, 이렇게 떨리구나, 이렇게 편치 않구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변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우리 교회 아주 장점이 순진해요. 분들이 다 순수한데 단점이 뭐냐? 역사가 짧아. 신앙생활 연륜인들이 짧고 역사는 시간은 오래됐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그렇게 현장에서 감당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며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양육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는 사람마다 교사하라 그런다. 교사 우리 장로님들 지금이라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사하세요. 교사. 교사가요. 나 살고 너 살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요. 내 영혼이 살찌는 겁니다. 교사를 하면 내가 기도해야지. 아들을 기도해야지. 가르치려고 깨어있어야지요. 뭐 얼마나 이중 삼중 효과가 큰지 몰라요. 성경 모르잖아요. 솔직히. 왜? 교사 안 했기 때문에. 교육장을 했습니까? 뭐 어디 가르치를 봤습니까? 그런 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지. 하루아침 모래요. 지은 집을. 문제 오면 확 모르죠. 기도를 뭔가 기도할 거예요. 말씀 가지고 어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
내 생각으로 꼬잡아내갖고 맨날 기껏한다는 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서론 그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그 종교인들이 하는 거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문제 사건 앞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뭐요 플랫폼으로 삼아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늘이 무너져 땅에 꺼지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그것을 도리어 합력하여 설리로는 축복으로 바꿔버리거든요. 24세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대사누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24세 기도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24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저는 조용히 혼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시가 만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힘들고 피곤한 생활 속에 새벽기도 안 빠지게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보배입니다. 보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 보좌죠.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 말이 장청에가 있는 멀리 보이는 소리 같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누리게 돼요. 보좌의 축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돼요. 24시기도 되어진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게 평안이에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안입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불안해요. 기도하면 평안해요. 이미 문제와 사건을 대처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 와도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로 딱 무장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나타나는 것이 뭐요? 생각과 보는 것이 좀 넓어지죠. 사람이 쫄려버리면요. 사람이 막 염려 걱정 잡혀버리면 생각이 좁아져버려요. 기도가 여유가 생기면 지혜가 생기지요. 감당할 지혜가 딱 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감동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영권입니다. 영권. 똑같이 말하는데 감동을 받아. 나는 무슨 말하고도 어떻게도 안 하더니 이 사람한테 말하니까 감동도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래. 영권이 있어서 그래. 영적인 힘이 있어서. 기도할 때 영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허감이 꺾이고 기도할 때 단절되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멘. 다 관계가 다 회복. 무너졌던 경제도 다 그렇게 다시 문이 열려요. 급할 때만 발에 불 떠지 말 때만 기도하지 말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24시 기도의 힘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느 분은 외운 게 누구는 기도 많이 한다 그럼 끝나고 그 사람 땅에 매이면 하늘에 매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분은 기도 많이 한 사람, 저분은 정말로 영혼 사랑한 사람, 헌신한 사람, 그걸 인정되면 끝나버려요. 그 사람 하나님 보장해버려요. 그런 분들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거를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비밀입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됩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42절은 두 번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후에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야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부터 조금도 동요 없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 원리서에 대해서 이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는 언약적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생겨도 금방금방 어떻게 돼요? 해석이 돼요. 해석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해석이 되지요. 문제가 일어나도 금방금방 해답이 되지요.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있어요. 아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충동적이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뭐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주로 문제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식의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특징은요.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그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무슨 겁니다. 그래서 너 기도 제목도 자기 염려거리로가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 전부.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완전 원리스 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좀 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기분 좋은 기도. 아,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알지? 어? 이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기도. 우리는 기도 내용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늘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막 거의 80% 이상이 물질 중심. 응? 물질 중심. 그리고 내 나라고 하는 이 성공. 이런 데 집중한 이게 다 틀린 집중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구하지도 말아가지고 그런 거는. 빨리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방향 전환되죠. 아이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도 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잠도 못 자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런 사람 많아요. 평생 다니면서 응답 하나도 못 받아. 맨날 거지거지 살아. 맨날 빌빌해. 맨날 어둡게 살아. 맨날 부정적이야. 맨날 염려 속에 있어. 방향 전환하는 결과 이제는 삼오직의 복음으로 인생 편집한다. 삼오직의 복음으로 편집해버렸어. 그 순간 내가 가진 탤런트가 보여지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24세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25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받고 내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도 마고 덜도 마고 우리가 어떻게 금방지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야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양을 확 채웠어. 기도.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그랬다더라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정 목사 개척을 하면서 당신의 눈물의 기도가 온 교회에 다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순진한지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눈물 흘리던 놈. 그러니까 눈물 자국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린애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나. 이렇게 되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설계가 됩니다. 이래야 이삼칠 놔라 이게 이 말이 다 갔습니다. 오천종족 복음을 이 내 인생의 방향이 착 맞춰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삼칠 나라 오천종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 땅끝 만민 이삼칠 나라 오천종족 여기 초점 맞춰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아버지 원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예수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그래야 부활도 있고 그래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살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그러한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이삼칠 나라 오천종족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내 문제 걸려가지고 맨날 돈돈돈 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5천억 있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돈이 좀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또 돈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막 견디다 못해서 이게 막 눌려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세상에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어떻게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복음 증거를 합니까? 그들을 살려냅니까? 신궁을 초월해서 이삼칠 나라 빛을 비추는 거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가능한 게 그게 뭐냐? 오직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237 지유 서밋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나를 영적 삼중지의 대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어가 어렵습니까? 그냥 외우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래서 시대적 대표적 기념미적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디에 있었냐? 카타콤에서 있어요. 카타콤 어디냐? 로마에서 외곽이에요. 제가 거기 가봤어요. 로마 성에서 빠져나와 외곽에 있는 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의 지하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그 우리나라하고 땅이 틀려요. 우리나라 땅을 파면 무너지는데 저 로마에는 안 그래요. 파면 그대로 쫙쫙 있어요. 그냥 그 땅을 들어가서 팍 묘지 밑에 공동묘지 밑에 생활 한 사람씩만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 금이 줄이라 어디인지 몰라. 가이드 잘 따라 안 가면 죽어요. 길을 몰라서. 카타콤 벽면에 보면 물고기 모양이 지금 좀 가보면 알아요. 물고기 모양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헬라말로 물고기 익두스라 합니다. 익두스라 하는데 익두스는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이 첫 글자를 합친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것을 앞단어를 단어만 딱딱딱 붙이면 익두스가 돼요. 그 헬라말로 익두스는 물고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했냐? 만나잖아요.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만나면,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물고기를 쓱 그냥 낙서하듯이 그래요. 그러면 상대가 딱 보고 같이 물고기를 쓱 이렇게 그리면 대화가 됩니다. 아, 그렇지 아니구나. 왜냐하면 잡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간첩들 넣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말살 작전이니까 전부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니까 그냥 사인입니다, 사인. 근데 이걸 묻고 그러는데 상대가 모르고 있으면 이 가짜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잡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물고기를 사용했느냐. 물고기를 암호로 사용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여기는 깨어있으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는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물고기는 깨어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지만 살아난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겠더냐? 영계 모든 성도들 24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언약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우리 예원 가족들이 이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 모든 것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 24시 그리스도와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영권이 있고 기도 속에 해답이 있고 기도 속에 세상에 힘이 있고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고 기도를 다시 한번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며 기도 응답받으며 간증하는 이런 초대교회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가 영교회의 모든 기관 부서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